안녕하세요. 1학년 중학교 자유학년제 생활공예 분야 담당을 맡은 진경숙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17주까지 수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업이 계속 연기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동영상 수업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예가 있지만, 거기에서 몇 가지를 뽑아가지고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는 이제 하바리움 용액과 이제 하바리움 용액을 넣은 하바리움 병이랑 그 다음에 보석 십자수 컵받침을 할 거예요. 자, 재료는요. 보세요. 이제 병이랑 하바리움 용액이랑 그 다음에 보석 십자수가 이렇게 필요하답니다. 이거 완성된 보석 십자수 컵받침이에요. 자, 처음에 이 하바리움이 뭐냐면 허브하고 아쿠아리움을 섞어놓은 합성어예요. 그래서 이런 변치 않는 아름다움, 식물을 넣었을 때 꽃을 넣었을 때 온전하게 상태로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바리움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뚜껑을 열고 여기 보면 여러분한테 나눠준 프리저브드 플라워 이런 꽃들이 있을 거야. 이런 꽃을 떼가지고 병 속에다가 넣으시면 돼요. 여기 넣을 때 나무젓가락으로 살살살 넣어주시면 되고요. 줄기 부분이 밑으로 내려가는 게 예뻐요. 위로 올라가는 것보다. 그래서 안개꽃이랑 뭐 여러 가지 수국이랑 꽃들을 이렇게 채워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넣고 난 뒤에 요 넣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있는 거다 넣으셔도 되고요. 선생님은 일단 적당히 그냥 넣을게요. 여기에다가 하바리움 용액을 한번 부어볼게요. 자, 이렇게 부으면 너무 가득 붓지 마세요. 자, 요 정도 붓고 난 뒤에 이렇게 뚜껑을 닫아주시면 되시고요. 자, 이렇게 닫으면 이렇게 만든 거 보세요.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납니다. 보이시죠? 이거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보석 십자수 컵받침을 할 건데, 여기 십자수가 이제 재료가 다 있어요. 그래서 요거 비닐을 벗기고, 풀도 여기 비닐이 있을 거예요. 풀에 이제 비닐을 떼서 이제 여기 연필로 펜으로 한번 찍고요. 풀을 묻히고 그 다음에 여기 탄이 있는데 탄에다가 보석 십자수를 떼서 자 선생님 가위로 한번 눌러볼게요. 자 여기다 붓고 자 번호에 해당하는 보석을 자, 둥근 부분, 볼록 튀어나온 부분을 찍어가지고 여기다가 꽂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완성된 보석 십자수를 여기 판에다가 붙이시면 돼요. 붙이고 나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만약에 여기 가장자리가 좀 크다 싶으면 여기를 가위로 좀 잘라주시면 요 크기만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걸 다 완성을 하게 되면 요런 꽃받침 모양이 납니다. 자, 별로 어렵지 않죠, 그죠? 근데 지금 완성된 거 보면 선생님 앞에 다양하게 이제 완성된 아이들이 있어요. 보이죠? 또큰 것도 있고 병에 어떤 병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요거를 완성했으면 이제 요렇게 해서 그냥 장식성으로 이제 놔두셔도 되고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불 들어오는 LED 불 전구 있어요. 요렇게 깜빡깜빡 들어오죠? 여기에다가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친구들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으로 한번 불을 켜서 뭐 예쁜지 안 예쁜지 한번 확인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하바리움 병에다가 꽃을 넣어가지고 만들 수 있는 종이를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컵받침하고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걸 한번 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